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편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창은 파워 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에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썸네일 파일을 오디오 파일을 들어가여 오디오 트랙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화면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하고 이 트랙에 꽉 차도록 요 전체 동영상 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다 차겠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오디오 클립을 왼쪽 마우스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면은 오디오 편집이 나옵니다. 오디오 편집 서브 메뉴에 오디오 편집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도 되고 또는 더 많은 기능 이거를 클릭해서 하면은 이 메뉴 어떠지? 오디오 편집기 이렇게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는 또 도구를 누르려면 오디오 편집기가 나옵니다. 오디오 편집기 메뉴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디오 편집기 이 도구 메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봅시다. 클릭하면 오디오 편집기 가는 별도 화면이 뜹니다. 이래서 볼륨은 음을 높이고 낮춰가는 거죠. 여기서 선택한 출력이도 여기서 선택합니다. 뭐여 제한 압축기 개입 탁창 기능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아주 전문가 수준에서 아주 세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출력이 되어서 0, 원음은 0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커지지요. 왼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작아집니다. 예, 그러죠. 이것은 트랙에서 클립에서 발이 또그 볼륨 조절을 또할수할수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설명드리고요. 또그 편집한 것을 미리 보기 이를 누질러서 이쪽입니다. 누질러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볼륨 애곡 조정 생성 특수 이런 메뉴를 이용할 적에 고마 이런 상태에서 선택 안된 상태 고마 이런 상태에 가면 전체가 다그 적용이 되고요. 어느 부분만을 선택해서 하겠다. 그런 것도 요 부분에서 요 막대를 갖다 놨어요. 막대를 갖다 놨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밑에서 꾹 누르려면은, 반전이 돼가 보시게 돼. 요 구간만 하겠다. 이 선택된 상태만 볼륨, 애곡, 조정, 생성, 특수 기능에서 메뉴에 들어가서 하면은, 요 부분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막대를 갖다 놨고, 밑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해도 왼쪽 부분만, 또 오른쪽 부분만 적용하겠다. 뭐를 적용해? 볼륨, 애곡, 조정, 생성, 특수, 이 기능을 조정하겠다 하면, 이와 같이, 어느 특정 부분만 할수 있고, 또는 전체를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은 보면요. 먼저 볼륨에서 봅시다. 볼륨 보면은, 출력이 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오디오 파일이 원 출력이 되고 0입니다. 원곡은. 근데 오른쪽 갈수록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오른쪽 보면 그죠? 막대 바를 또 왼쪽으로 가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 0에 갖다 놓으면 원음 그대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소리를 낮추겠다. 미리 보기를 해서 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을 누르려면은 적용되겠지요. 자, 여기 빠져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애곡에서 피치 전환을 해보세요. 피치 전환은 이 음높이를 높이겠다 이 말입니다. 자, 0에서 원음인데 원음이 G키인 것처럼 G샤키가 반음 올리면 G샤키가 되겠지요. 반음 내려 보면 파샤키가 되겠지요. 원곡이 G키라 하면은요. 이렇게 그렇기네 키를 반음수 올리겠다. 오른쪽으로 가면 반음수 올리겠다. 이 말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반음수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피치를. 피치 뜻이 뭐, 그럼 키입니다. 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키. 우리가 소위 G키를 연주한다.
G키로 한다, D마이너키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반음서 내려가는 게이고 0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반음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요.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적용을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자, 빠져나가겠습니다. 음성 변환기는 음성을 변화시키겠다. 남자 음성, 여기 보면 사전 설정이 있죠. 남자, 여자, 어린이, 로봇, 오리, 사용자 지정,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치와, 피치도 여기서는 이래서 반음수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음식을 또 오른쪽, 왼쪽,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요건 직접, 적용해서 들어보면서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예, 적용을 누르면은 적용되겠죠. 여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음성 변환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정이 이퀄라이저 하는 게, 이퀄라이저 클릭해보십니다. 기본값은 요렇게 딱 되어 있죠. 기본값 봅시다. 요 부분 기본값, 클래식, 댄스풍, 베이스풍, 스파클링풍, 팝풍, 80년대 글램록풍, 이쭉 있습니다. 이래 블루스. 사용자 지정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이 메뉴 따라가 이걸 한번 선택해서 해보면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또 한번 들어보고 응감을 익히게 됩니다. 이거는 그죠? 예. 그럼 여기 초기화는 초기화 누질라 보면 운대 기본값으로 돼 봅니다. 원래 값으로요. 이제 적용은 이에서 기본값에서 클래식을 했으면 클래식 했는데 이걸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빠져나가겠습니다.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에코. 에코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 메아리 택이죠. 왕왕왕 하는 그런 소리죠. 여기 보면 소프트 하겠다, 무겁게 하겠다, 이스퍼 지연 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다 메뉴, 이 메뉴를 클릭해서 음식을 한번 익혀봐야 됩니다. 실제 체험을 해봐야 돼요. 초기 지연 시간은 이건 올릴수록 더 많이 지연이 되고 밑을 내려갈수록 빨리 에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피드백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올라갈수록 되고 내려갈수록 적게 되고 이기지요. 이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본인이 이걸 올릴 수도 있고 내리기도 하고 자기가 미리 보기를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렇고요. 빠져나가겠습니다. 에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성 장량. 장량은 끝이 무슨, 장량이면, 스파클. 이 장량이 어떻게 세게 놓으냐, 100% 할 것이냐, 0% 할 것이냐, 20% 자꾸 더 커지겠죠, 이러면. 실내 넓이가 넓으면, 넓이 따라가 음식이 달라지면 또, 실내 크기에 따라도 달라지고요. 드라이 믹스, 이것도 올라갈수록, 효과가 달라지겠지요. 요거는, 원본 오디오를 누질라가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보고, 자기가, 이 수치 값을, 수정 행거를 갖다가 적용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들어보고, 직접, 응감을 체험해봐야 합니다. 예. 적용 누르면 이 방금 설정한 값이 적용되겠지요. 예. 빠져나가겠습니다. 자본 생성이, 자본 생성 일반적으로 뭐, 색소폰으로 연주한다든가, 이런 녹음한 것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요. 보통 일반, 뭐, 자본을 생성해서, 말 그대로 자본을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뭐,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노이즈 감소하는 게 있습니다. 노이즈 감소. 오이즈 감소는 고정, 바람, 디클리, 뭐, 이런 오면 있지. 바람 소리 없애겠다, 클릭하는 소리 없애겠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노이즈 유행이 10, 20, 30, 40 올라갈수록, 음이, 40 이하는 음을, 소리를 없애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100 해보면 이거 소리 하나도 안 느끼깁니다만요. 그죠? 해봅시다. 미리 보겠습니다. 거의 안 느끼죠. 낮아놓으면 안 느낀다 이 말입니다. 소리 낮은지. 소리 저음에서 안 느낀다 이 말입니다. 저음 단위를 제일 낮은 데서 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소리 음정이 높은 겁니다. 이 밤에 노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이즈 감소요. 라디오는 보면 라디오, FM 라디오 뭐 그런 스타일, 뭐 옛날 라디오 스타일 막 그런 뜻이고요. 휴대폰도 그렇고 뭐 전화기에서 하든 스피커에서 하든 그런 소리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음성적에는 이런 물려보면 음성이 중앙으로 쭉 퍼지는 경우 스테레오 음악에서 음성을 제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적용 누질라서 미리 보기를 하든지 좀 음감을 느끼 보면서 지금 오디오 편집기 이거는 직접 체험해봐야 됩니다. 들어가가 수치도 조정해보고 낮춰보고 높아보고 또 구간 설정을 이래 해가지고 이 부분만 한 해보고 설정한 부분은 어떻고 설정 안한 부분은 원음이지요. 어떻게 변했느냐 요래 선택 이 부분도 선택해보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 음악을 재생시키면서 거기서 아 요거는 좀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곡그 부분을 구간 선택해서 하든지 구간을 선택하면 전체가 다 돼버립니다. 전체가 다 적용이 돼버립니다. 예, 감사합니다.